이파네마의 거리를 걷다가 발견한 브라질 음식 전문점. 페이 조아다는 브라질에 왔으면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할 전통 요리로 흑인 노예들이 만든 음식이다. 먹을 것이 없었던 흑인 노예들이 주인이 먹지 않고 버린 돼지꼬리, 귀, 족발 등을 페이조란 검은 콩과 함께 삶아 먹은 것에서 얻게 됐다고 한다. 요즘은 돼지꼬리와 귀, 족발 외에도 기호에 따라 햄이나 소시지 등을 삶기도 하는데 삶아낸 고기를 부위별로 그릇에 담고 페이조란 검은 콩과 섞어 다시 한번 끓인다. 거기에 쌀밥을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정말 훌륭하다. 페이조아다는 브라질 어느 지역에서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리우의 페이조아다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맛이 훨씬 진하다. Bastante diferença. Ela é muito mais saborosa. Deve ser porque o tempero aqui é mais forte, né? E normalmente nos outros estados a feijoada é mais light. Aqui não, é uma feijoada mais incorporada, é mais saborosa. Por isso que a gente vem para cá justamente para comer a feijoada. É tradicional.